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메뉴 빅맥버거를 한번 사와봤는데요. 빅맥버거가 평소보다 좀 많이 작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이 햄버거 재료를 이용해서 수제 빅맥버거를 완전 크게 한번 만들어봤고요. 함께 먹을 해시브라운이랑 치즈스틱, 핫도그, 감자튀김, 그리고 매콤한 치즈 불닭볶음면까지 한번 준비해봤어요. 과연 맥도날드의 빅맥과 집에서 직접 만든 빅맥 어떤 게 더 맛있을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직 얼음도 살아있어요. 기본 맥도날드 빅맥부터 한번 맛봐 볼게요. 와, 냄새 합격. 분명히 확실히 옛날엔 한 입에도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. 감자 튀기면 또 이 케찹이 빠질 수 없죠. 맛있다. 와, 이 치즈 스틱도 다섯 개 한 번에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아직도 치즈가 엄청 뜨거워요. 빅맥 소스. 이게 소스에 양파랑 피클이 들어가지고 튀긴 음식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네요.
이쯤에서 불닭볶음면 한번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막 이제 땀 나기 시작했어요. 핫도그는 이렇게 체다 치즈 소스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. 와우. 너무 잘 어울려. 와, 다음은 제가 직접 만든 빅맥 먹어볼게요. 무게부터가 엄청 무겁네요. 확실히 이게 크기가 커서 포만감이 장난 아니네요. 와. 체감사 햄버거 하나는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. 해시브라운드 치즈소스 찍어서 아 너무 담백하다. 와 진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. 이게 진짜 빅맥이지.
와.